빨리 하자, 오늘은. 자, 이 친구 할 차례네요. 그래서 묻는 말 만들기 전에 누가 니 만들기 전에 누가다부터 늘 만든 다음에 누가 니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누가 너의 전화기가 어떻다? 새 거다부터 먼저 만들겠죠. 누가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니 전화기는 새 거다. Your is phone new. Okay. 선생님이 그 동영상에서 보면 누가 뭐 한다 하면서 자꾸 이런 거 그리지. 그럼 여기는 누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뭐 한다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누가가 너의 전화기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겠고. 너의 전화기가 뭔지 묻고 있어. 너의 전화기는 뭐고? Your phone이잖아. 여기다가 is를 왜 자꾸 넣냐? 여기에 이게 누가고요? 여기에 뭐뭐 하다야. 어? 여기에 하다시가 있을 수도 있고, 응? 그럼 하다시가 있으면 둔지 더든지 고민하면 되고, 뭐 하다시가 없으면 mr is 중에 뭘 쓸지 얘 보고 얘 안만 길어봤자 뭐야 your phone. 너의 전화기 다시 말해 그것은 새 거다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it 여기다가 it이 있든지 your phone이 있든 어쨌든 무슨 씨가 있어야 돼? 이름 씨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is를 왜 자꾸 집어넣어서 야 여기에 뭐뭐다라는 말을 만들 때 new가 어떤 씨기 때문에 어떻다 하려고 여기다가 비동사를 쓴다고. 이게 새로운이고 이게 새롭다야 새 거다야. 자꾸 is를 이상한 데 놓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니폰새 거다. 'Your phone is new. It is new'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 그러면 니폰새 거니 하고 싶으면 'Is your phone new? Is it new?'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Is your phone new?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할 거야.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는 my phone이 안 들어있고 my phone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대신에 my phone 대신에 통째로 my phone이란 긴거 대신에 없애버리고 it 대신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it is not new, it is old.'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My phone.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 Is your phone new? 그랬더니 Is your phone new? No, my phone is not new. My phone is old. Is it new? No, it is not new. It is old. 안만 길어봤자를 쓰니까 문장이 훨씬 짧아지죠. 그리고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다 무슨 씨인 것 같아. 이제 눈치챌 때도 됐는데.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다 무슨 씨야. 무슨 씨나 무슨 씨 덩어리야. 다 이름 씨 덩어리지. 계속해서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8살인데요. 넘버 오케이,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 I am 8 years old. I am 8 years old.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앞에서?
How old? 그 다음에 비동사인데 얘가 you로 바뀔 거니까 you랑 어울리는 are you 했네. How old are you? I am 8 years old.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은 젊으시니 할 차례인데요. 저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뭐부터 만들라고 하겠어요? 너의 부모님이 젊다부터 만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너의 부모님이 젊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의 부모님은 젊다. 누가 your parents가 그다음 젊다. 오케이, okay. Your parents is young 하면 너의 부모님은 젊다가 될 뻔했는데 어딘가 또 틀렸죠. 전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어디가 틀렸을까요? 뭐라고? is를 are로 바꿔야 된다고? 왜 그래야 되는데? 나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러면 they is 0이 규칙이야? they are 0이 규칙이야? 왜 자꾸 얘를 is를 넣냐고?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한다고. 그들은 젊다였으면 they are young. 너의 부모님들이 젊다니까 your parents are young.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너의 부모님은 젊니? Are your parents young? Are they young? Are your parents young? 그럼 대답하는 사람 분명히 my parents를 쓸 자리에 my parents 안 쓰고 대신에 뭘 써? they를 쓰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 유야, 유어야. 오케이. 왜 자꾸 선생님한테 서희는 대답할 때 자꾸 묻는 것처럼 대답해? 대묻는 것처럼. 유야, 유어야. 선생님 방금 물어본 건 뭐랑 똑같냐면 너 부모님이냐, 너의 부모님이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야. 너 부모님이야, 너의 부모님이야? 그러면 you parents야, your parents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 Are your parents young? 그랬더니 my parents겠지. 니네 부모님 젊냐? 근데 니네 부모님 얘기 안 하겠지. No, my 라고 할뻔 했죠. 그 다음, 그는 날씬하다부터 만들겠죠. 그는 날씬하다. 뭐라고? He is, 누가, he가, 날씬하다. 여기에 오는 말은 날씬한 모양이네. 그래서 얘랑 합쳐서 날씬하다 만드는 모양이네. 지금 날씬한을 지금 이 시가 이 시국에 지금 날씬한을 모르면 되겠어요? 응?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뭐야 이게? 센. 그는 날씬하다. 이게 저 틴이 아니고 센. 혀를 살짝 물어야 돼. 꼭 TH 만나면. He is a thin. 오케이. 그러면 그는 날씬하니? Is it thin? Is he thin?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그는 뚱뚱하지 않아.
오케이. 소희야, 공부 너무 안 해온 거 아니야? 어? 헤비는 무거운이지. 물론 무거운, 뚱뚱하면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무거운하고 뚱뚱하는 다르잖아. 응? Yes, he is not fat. 오케이. 명확하게 안 익혀오고 있어, 지금 소희가. Yes, he is not fat. 오케이.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데요. 그게 쓰기 숙제라는 선물입니다. 소희 선물 받고 싶어? 받기 싫어?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선물 주세요. 막 이런 것 같은데. 응? 저꼭 쓰기 숙제 선물 받고 싶어요. 막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응? 날씬한 뚱뚱한도 모르고 말이야. 오케이. 그다음 너는 왜 뚱뚱하니를 만들어 볼 건데 바로 만들지 않습니다. 뭐부터 만들려 하겠어요? 오케이. 늘 누가다부터 만들기 시작하죠. 영어에서 누가다를 붙여놓고 그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묻는 말이나 낫을 집어넣는 말들의 규칙을 미리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다가 뭐예요? 누가? 네가? 나? 이거부터 만들라고 하겠죠. 네가 뚱뚱하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가 뚱뚱하다는 뭐예요? 오케이. 뭐야 그 무슨 광고에서 뜸 들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말해? You are fat. 근데 you are 말해줄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Fat? Fat이 뚱뚱하니란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합쳐서 비동사랑 합쳐서 뚱뚱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계속 배웠죠. 됐습니까? 너는 뚱뚱하지 않다는 거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는 규칙도 배웠죠. 넌 뚱뚱하지 않다는 뭐예요? You are not fat이죠. 그냥 don't 하지 않습니다. 여긴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You are not fat. 그럼 이제 너는 뚱뚱하니 만들 차례입니다. 너는 뚱뚱하니? Are you fat? 그럼 이제 문장 완성시킬 차례입니다. 너는 왜 뚱뚱하니? Why are you fat? Why are you fat?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서희가 지금 몇 문장째 하고 있냐면은 10문장째 하고 있는데 18번까지 한 걸로 할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었던 게한두 세트 정도 있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네. 이거 말고 더 있잖아. 네? 내일 몇시올 건데? 몇 시? 나 지금 오늘 생각보다 뭐지? 아, 늦게 끝나서?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또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내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오시는 내일은 무조건 와야 돼. 알겠습니다. 예.